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수요 독서 시간입니다. 아니 그래도 뭐 이렇게 안전한 방송이니까 여기는 코로나 청정지대입니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일단 난 아니니까. 나는 뭐 계속 최근에 열도 안 나고 오늘 조깅도 했어요. 마스크 쓰고 조깅하니까 운동 효과가 더 있는 것 같아요. 나 다시 조깅을 시작했어요. 그 마스크 쓰고 조깅하면 건강에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가? 산소를 덜 먹어서? 벗어야 되나? 뭐지?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네. 몸이 좀 힘 딸리는 거 이제. 아, 내가 그래도 이 폐기능은 그래도 좀 돼요 제가. 담배 안 펴서. 다행이에요. 방독면 쓰고 안 뛰어가죠. 방독면 쓰고 안 뛰어본 적은 없을 거 아니야. 왜 없어요? 군대에서 다 하지 않나? 아 그렇구나. 아이고 저 참. 어제는 왜 방독면 쓰고 군대에서 뛰었어요? 저 행정병이었거든요. 아니 훈련소 외에는 방독면 쓸 일이 없잖아요. 아니요 저기 할 때 훈련소 행군할 네. 때 마지막에. 아 그랬구나. 아 저는 뭐 잘 모르는 얘기네. 특수부대 나오죠. 아 그렇죠. 아, 여기 코로나 청정인데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저 시청자 여러분들 이 저희 방송을 보면 방송으로는 네,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보시면 되고요. 네. 자 오늘 책은 어떤 내용이죠? 예, 오늘 책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랑켄슈타인 그렇죠? 이라는 예. 책입니다. 이거 프랑켄슈타인 아마 되게 유명한 책이잖아요. 근데 읽어본 사람 별로 없다는 책입니다. 이게 되게 신기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요? 다 알거든요. 제목을 다 알아. 프랑켄슈타인이라는 내용 다 알아. 플롯 다 알잖아요. 네, 다 알아. 다 아는데 읽어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게 되게 신기한 책 중 하나예요. 아니 저는 확실히 이거 여러 번 읽은 기억이 있어서 저 읽은 거 맞아요. 근데 설마 그럴까요? 아 진짜예요. 저 아마 저희 방송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프랑켄슈타인을 읽었다. 아 이거 찾기 어려울걸요. 그러면 뭐야? 나 혹시 뮤지컬?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프랑켄슈타인은 우리한테 뭐 만화, 네. 그다음에 영화. 이런 걸로 되게 많이 우리가 접해가지고 읽은 것 같아. 읽은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책인 거죠. 되게 영상화가 많이 되는 거예요. 뭐니뭐니 해도 뮤지컬이 최고예요. 뮤지컬은 제가 안 봐서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본 그 프랑켄슈타인 버전 중에 영화도 있었고. 예, 영화 있죠. 그다음에 이제 소설이 있고. 만화도 있어요. 예, 만화는 안 봤어요. 그러니까 만화는 제가 원래 좋아하는데 이 만화로 볼 만한 그러니까 줄거리를 알고나마 솔직히 만화를 볼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명작을 만화로 본 적이 거의 없는 게 나는 볼 만한 거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이미 줄거리를 알고 있는 걸 만화로 보나라고 했는데 프랑켄슈타인은 제가 영화, 소설, 뮤지컬 봤거든요. 뮤지컬이 단연 저는 제 느낌에는 좋았었어요. 이게 저는 소설로 읽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뮤지컬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아, 그건 제 감각이고요. 당연히 소설로 봐야죠. 아니, 왜 그러냐면 소설이 너무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분위기를 너무 잘 만들어놨어요. 그렇죠. 뮤지컬 2시간이라는 얘기죠. 정확히 쉬는 시간까지 하면 꽤 돼요. 근데 뭐 밥 먹고 보면 즐거우니까. 즐거우니까. 문장을, 가수가 소리 지르니까. 문장을 너무 이게 되게 음울한 내용이거든요. 너무 음울한 내용인데 안에 들어가 있는 문장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막 문장을 읽다 보면 이렇게 서정적으로 쓰는데 암울한 얘기를 쓰고 있다니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약간 서늘해지는 이 공포의 두려움. 아니 실제로 여기 뒤에 안 본 거 아니야 또. 뒤에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 이제 네. 메리 셜리가 쓰고 싶어 했던 게 뭐냐면 우리 본성에 알 수 없는 두려움을 일깨워 소름 돋게 만드는 이야기. 읽는 이가 겁에 질려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피가 얼어붙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그런 이야기를 쓰고 싶었다라고 하는데 문장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헤럴드 블룸에서 뭐라고 했냐면 낭만주의 문학의 세계관을 독특하게 묘사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소재만 떠올렸을 때는 다들 아실 테니까 뭐 따로 줄거리 설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걸 모르시면 곤란하지 않을까요? 웬만하면 다 알지 않아요 이게? 이 소재만 봤을 땐 진짜 막 되게 암울하단 말이에요. 계속 막 죽이고 막 분위기 자체도 되게 어둡고 막 그런데 이상하게 문장들을 읽다 보면 막 너무 이 사람은 굉장히 인간에 대한 애정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문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너무 대비되는 방식으로 음울함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런 걸 읽어낸다면 굉장히 좋은
소설이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책은 제가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권하는 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과학적인 측면도 물론 포함되어 있으니까 과학에 대한 우리의 어떤 경각심 같은 걸 불러일으켜주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 뭐 많이 추천하기도 하는데 그냥 문학적인 측면에서 문학을 좋아한다 뭐 영문학이 좋다 그러면 오케이 이거 한번 읽어봐라 이렇게 추천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걸 추천했을 때 학생들한테서 아 이거 뭐 어려워서 못 읽겠다거나 아니면 뭐 재미없어서 못 읽겠다거나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딱히 권하지 않았어요 저는. 일단 나한테서 좀 힘들었어요. 저는 이 책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처음에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처음에 딱 접하기 책을 딱 폈을 때 좀 힘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전부터 읽어왔던 힘든 책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뭐냐면은 우리 왜 힘든 책들 소설책 중에 힘든 거 뭐 있냐면 편지로 시작하는 책 되게 힘들어요. 젊은 베르타르 슬픔 이런 거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읽기가 재밌긴 한데 그 편지 글을 극복하고 넘어가야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 책은 되게 독특한 형식을 띄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편지로 시작해서 그 편지 안에다가 우리가 보통 국어 시간에 배우죠. 액자식 구성. 네, 그렇죠. 편지 안에다가 프랑켄슈타인 박사의 이야기를 액자식으로 구성해서 집어넣어놓고 다시 편지식으로 빠져나오는 방식의 그런 소설 구성을 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때까지 그러니까 프랑켄슈타인 박사의 이야기가 들어갈 때까지 예, 편지식 구성을 딱 보자마자 편지 이거 좀 재미없을 텐데 이런 선입견을 갖는 경우에 이 책을 처음에 펼치면 좀 재미없을 것 같다 라는 느낌을 받을 수는 있다는 생각은 있어요. 그런데 앞부분도 굉장히 흥미롭게 시작해요. 묘사 자체가 너무 좋아. 묘사가 그냥 읽고 싶게 만들어주는 묘사들을 계속하고 있어서 저는 프랑켄슈타인을 만약에 안 읽었다면 읽었다고 착각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프랑켄슈타인 박사 이 프랑켄슈타인 책을 안 읽었다면 그냥 한번 앞부분만 한번 펼쳐 보시라고 권해 드리고 싶어요. 저는 분명히 장담합니다. 앞부분 펼치면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진짜 아니야?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이 파우스트 앞부분만 펼쳐 보십시오. 파우스트 다 읽게 됩니다. 파우스트는 진짜 힘들어요. 파우스트는 저도 그거 다 읽느라고 저 이제 동생이 예전에 저 동문과 나왔는데 네. 동생이 그 파우스트 예전 어디서 번역됐더라 외대 교수님이 번역하신 책이 하나 있어요. 되게 두껍게 해갖고 이렇게 양장 자체가 좀 이상하게 돼 있어. 최근에 뭐 어마어마한 파우스트 번역본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사서 다시 봤거든요. 되게 두껍게 나왔었어요. 그 파우스트는 두꺼울 수밖에 없어. 다 두꺼워. 아 근데 이제 이번에 새로 이제 이게 총 집대성 번역이다라고 해가지고 저는 파우스트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게 덜 힘들었어요. 이거보다. 아 진짜요? 네. 아니 파우스트는 힘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파우스트가 내가 열심히 살잖아. 일단 약간 시의 형식을 띄고 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시구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소설로 읽기에 되게 접근 가능성 자체가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어쨌든 간에 중간에다가 액자식으로 소설을 하나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읽어나가는 건 크게 어렵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아 이제 마음이 편안해진 이유는 뭐냐면 제가 몇 년 전에 극히 최근에 이 책으로 학생들과 토론을 했네요. 자꾸 막 그 고전의 특징이 뭐냐면 이 방송하면서 맞아. 느끼는 고전의 특징이 뭐냐면 당연히 오늘이 이 책이야 그러면서 그렇지. 딱 나왔는데 갑자기 뭔가 이렇게 모골이 송연해지면서 기억이 가물가물해. 그래서 다시 이제 방송 끝나고 가서 보면은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오늘 그래도 빨리 방송 중에 생각을 소환해냈습니다. 예. 그때도 학생들이랑 같이 즐겁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학생들은 되게 재밌게 보는 경향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학생들은 굉장히 재밌게 읽어요. 똑같이 저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애들은 막 재밌다고 막 얘기하면서 그 재미없다고 얘기하는 학생들보다는 재밌다고 얘기하는 학생들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령대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문학 작품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연령대가 되면 재밌게 읽는데 그거보다 조금 어린 애들의 경우에는 이거 유명한 책이니까 한번 읽어봐 던져주면
그 음울한 분위기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은 내 성향이 음울해서 그래서 그래서 막 이상한 장면 야 제일 좋은 장면이 뭐야 그랬더니 크아 이러면서 이거 이러는데 제일 좋은 장면 막 죽이는 장면 네, 깜짝 놀랐어. 막 묘사하면서 이러는데 너 이게 좋아 그랬더니 이러면서 또 색다르게 해석을 해줘요 애들이. 네, 근데 그 해석이 아이들의 해석 자체가 되게 좀 독특하고 즐거웠어요. 그래서 그때 그 즐거웠던 추억이 있어요. 출판사는 어떤 출판사는 걸로 봐야 돼요? 문학동네에서 나온 겁니다. 문학동네 세계문학전집이 그러니까 세계문학전집이 출판사별로 되게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민음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창비 쪽도 세계문학전집이 있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그 뭐지 미아엘 코라스 했던 것도 아마 네. 창비에서 나온 문학전집 네, 쪽에 속해 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문학동네도 있고요. 그리고 열린 책들의 문학전집이 되게 유명하죠. 거의 200권 가까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부럽다. 네. 근데 그런 책들에 비해서 문학동네에 이 세계문학전집 나온 지는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 책들보다 훨씬 더 뒤에 출판되기 시작했습니다. 좀 낫겠네, 근데. 출판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학동네에서 나오는 세계문학전집은 우리가 접해보지 못했던 세계문학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걸 처음 봤어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프랑슈타인 바로 앞에 책이 뭐냐면 도깨비불이라는 책이고요. 그 앞에가 물방울이에요. 뭐야? 그 앞이 노인과 바다, 그 앞이 피세대, 그 앞이 클레브 공작부인. 못 들어본 책들이 꽤 많이 등장한다. 뭐 유명하겠지. 출판사가 돈 주고 출판하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네. 유명한데 우리는 보통은 이런 책들을 잘 접해보지 못했던 게 뭐 때문이냐면 우리의 세계문학전집의 머릿속에 박혀있는 건 일본에서 넘어왔던 그 세계문학전집의 목록 자체가 우리의 세계문학전집에다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막 삼성사에서 나오는 그런 세계문학전집들이 그런 일본 책들의 세계문학전집의 목록을 가져다가 쓰는 방식이었단 그렇죠. 말이에요. 일본 거 번역한 문학전집도 예, 일본 있었잖아요. 중역해서 번역하는 네. 경우 되게 많았죠. 근데 요 문학동네에서 나오는 세계문학전집은 분명히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독특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문학전집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되게 웃겼던 게 이거 문학동네 세계문학전집 1권이 안나 카레리나예요. 왜 이걸 이런 생각이 들어요. 1권 되게 상징적인데 그러니까 톨스토이 책을 1권으로 냈다. 아, 이 사람 열린 책들의 대항하고 싶은 건가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열린 책들이 기본적으로 세계문학전집을 내기 시작한 게 러시아 문학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도스토옙스키 전문이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되게 도스토옙스키 전집을 다 출판을 했고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아 열린 책들이 싫었나?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제가 예전에 이번에 왜 그 뭐지 저 컨설팅 했던 애 중에 연대 간 친구가 네. 저한테 이제 한번 오겠다고 하면서 쌤 혹시 읽고 싶은 책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사갈게요. 그러길래 나 문학동네 세계문학전집 이랬더니 애가 기겁을 하더라고. 다. 이 지금 이 애가 그럴 필요 뭐 있어. 서점에 가서 뭐 안 보셨어요? 그러면서 골라서 오면 된 걸. 아, 애들이 참 그. 그래서 근데 그냥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142권까지 나와 있는데 아마 더 나왔을 거예요. 이거 산 게 제가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거 독립서점에서 샀거든요. 저 정자동에 있었던 되게 작은 독립서점 있어요. 거기서 사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표장까지 다 해주시더라고. 그때 사서 나와서 되게 날씨 되게 좋은 날이었는데 그 중학교 앞에 있는 이 공터 놀이공원에서 앉아서 다 읽고 집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되게 참 보고 싶죠 그런 장면. 정말 얼마나 멋있겠어. 사람의 마음을 막 흔들고 그렇게 사시면 안 돼. 예? 네? 근데 정말 못 본 게 좀 있네요. 예. 일본 책도 상당히 많이 번역이 됐네요. 정말 생소한 문학책들이 많아갖고 저는 진짜 열린 책들은 제가 전자책으로 거의 다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되게 많이 읽어본 책들이에요. 민음사 책들도 되게 나온 지 오래됐기 때문에 대학교 때부터 계속 사모으면서 읽었던 책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그냥 봐서 내가 익숙해 하는 제목들이 되게 많은데 이 문학동네 세계문학전집은 언제 한번 제가 이걸 다 쓸어서 사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국적을 명확하게 그 일본도 분명히 넣었네요.
이걸 하는 과정에서 일본 문학에 관련된 사람들도 분명히 들어있고 오, 좀 독특하네요. 이 프랑켄슈타인은 확실히 독보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작품인 건 분명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1800년대에 나온 책이거든요. 1800년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명작 그러면 고대 셰익스피어 지금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셰익스피어를 읽을 때 우리한테는 거리감이라는 게 있어요. 셰익스피어는 영국이고 약간 1700년대까지 내려가야 거기 그 배경이 되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게 있는데, 이 프랑켄슈타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거리가 멀단 말이에요. 200년 가까이 되는 책이에요. 네, 그렇죠. 150년에서 200년 가까이 되는 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거리감이 그렇게 넓지 않다는 게, 저는 그게 번역자 덕분인 건지 아니면 이 책의 메리 셜리의 문체 자체가 그런 식으로 약간 현대 오히려 더 현대에 가깝게 그렇게 써진 것 때문인지 그건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현대 문명의 수준이 이 프랑켄슈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문명적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이 책을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똑같은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있음직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왜 있음직할까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현실의 현대 문명 자체가 이것에 대한 어떤 실현성에 대한 아주 작은 도전을 하는 그 시점이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 문학 동네가 이런 거구나. 책은 저는 프랑켄슈타인을 이제 학생들이 읽을 때 좀 주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건 어떤 거냐면, 보통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책을 읽어 나갈 때 주의하는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 과학기술의 명암 이런 걸 보통 얘기해요. 근데 읽어보면 알겠지만 프랑켄슈타인이 만들어 놓은 그 괴물 있잖아요. 이름도 없어. 그 괴물이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 일들을 하고 다니는가에 집중해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어요. 괴물이 왜 그러냐면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 그렇죠. 나를 인정해주고 그 사람과 내가 인간적인 관계를 맺고 그것들이 자기한테 너무 필요한데, 이미 태어날 때부터 프랑켄슈타인으로부터 버려지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접근하려고 그랬더니 생긴 게 이상하다고 쫓겨나고 그렇게 과정이 자꾸 내가 인간 세계에 자꾸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인간들이 나를 자꾸 배척해. 나는 관계를 맺고 싶은데 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렇죠. 이렇게 되는 과정들을 볼 때 이 메리 셜리가 사실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건 그 인간이란 말 안에도 항상 우리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들어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야 인간이다라는 생각이 이 책 안에서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과학기술의 어떤 명암과 엮어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작품이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더 깊은 얘기들은 이거 프랑켄슈타인만 갖고 도서관에 가서 논문 찾아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얼마나 쉬워요. 논문 쓰기 딱 좋지. 아니, 이게 책이 쉽다고 쉬운 건 아니에요. 아니, 그게 논문 쓰기 너무 좋잖아. 연결성이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문제의식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래서 논문 찾아보시면 논문이 그렇게 어렵게 나온 수준 아닌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추천하는 학생들에게 추천하는 이유가 뭐냐면 조금 색다른 이유예요. 제가 추천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좀 전에 얘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 책으로는 무슨 생각을 해도 다 독특한 학생의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는 해석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책만큼도 학생들이 이제 그 독서 토론의 학원들이 단골로 하는 게 지킬 박사와 하이드잖아요. 네, 맞아요. 이것보단 저는 이 책을 읽으라고 그래요. 그 책보단 이게 그래도 네가 얘기하기엔 더 좋을 수도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책은 인간에 대한 내용, 좀 전에 뭐 우리 혼쌤이 얘기한 관계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이것을 종교적으로 치환시키면 신과 인간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뭐 이런 어떠한 그 인간의 삶에 대한 문제, 한계성에 대한 문제, 수없이 많은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학생들이 자기 귀신 이상하게 귀신같이 각각 달라 보면 자기 관심 취향이 좀 있어요. 이 책을 읽다 보면 그러면 자기 취향에 따라서 뭔가를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다 다른 얘기를 아마 하게 돼요. 그래서 의외로 토론이 굉장히 색다른 내용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였고, 똑같은 얘기를 애들이 거의 안 해요.
그래서 뭐 제일 재밌거나 너는 이게 이 부분에서 가장 의미 있게 생각되어지는 내용이 뭐야라고 얘기했을 때 상당히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대표적인 책이기 때문에 전 학생들에게는 좀 필독서로 얘기해도 된다. 이 책을 가지고 자기가 느끼는 내용을 갖다 놓고 아, 쓰게 되면은 웬만하면 네 생각일 거다. 웬만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세상에 너가 유일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자신 있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관련된 논문을 리서치하고 혹은 관련된 서평을 리서치해서 너와의 생각의 공유점과 교감의 정도를 넓혀가다 보면은 아, 배울 수 있는 요소들이 대단히 많아질 거야 이렇게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이야기해주는 그런 경험들이 많아요. 아 근데 오늘 또 색다른 걸 배웠네요. 문학 동네 걸로 봐야 되겠구나. 좀 모르겠어요. 이제 다른 출판사도 있겠지만 저는 아... 표지가 예쁘잖아요. 그렇죠. 어, 아 그리고 다른 것보단 조금 얇았던 것 같아요. 내용은 같은데. 요 책이. 네, 내용 같은 번역이 네. 조금 다르겠죠. 네. 표지가 그래서 다른 게. 아니 무슨 책으로 봤는데 그 책은 조금 촌스러웠어요. 앞 겉표지가. 아직도 기억해요. 아니, 왜 이러지? 아 문학 동네 세계 문학 전집을 아예 100권을 사서 140권이네요. 143권 지금 정도 나왔겠죠. 더 나왔으니까 150권 정도를 사서 서점에 그 책꽂이에 꽂아놓으면 우리 아이들이 읽을까요? 기가 막히지. 뭐 읽는 게 중요해요. 꽂아놓는 게 중요하지. 꽂아놓는 게 중요하지. 그렇죠? 자, 항상 얘기하잖아요. 책꽂이에 꽂아놓는 게 독서라고. 그렇죠. 그러면 코로나만 종식되면 우리나라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오면 문학 동네 세계 문학 전집을 꽂아서 저희 집 서가에 갖다 놓는 것을 하나의 로망으로 삼고 빨리 종식되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뭐 또 요 정도 얘기하면 될까요 오늘? 예, 뭐 예, 또 이렇게 뭐 마지막 뭐 마무리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왜냐하면 이게 메리 셜리는 그냥 인터넷에만 쳐도 어떤 작가인지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되게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한번 쳐보세요. 예. 쳐보시고 저는 번역자가 저 이거 번역자 보면서 약간 이분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김선영이라는 분인데요. 이분 이제 영문과에서 박사 받으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번역한 책이 어떤 게 있냐면 뭐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도 이렇게 상을 수상을 하셨는데 이분이 토니 모리슨의 빌러비드라는 책을 번역을 하셨어요. 저 이거 고등학교 때 읽었는데 너무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이라서 이걸 딱 보고 이분이 번역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 이거 너무 반갑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었습니다. 아, 뭐 이 정도면 뭐 충분히 이 책 같이 문학 동네로 결정합니다. 네, 그런 거고. 이 책을 쓴 작가는 정조 임금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주 활동 무대가 세도 정치기가 그리고 조선 최대의 사랑꾼 임금인 아마 현종 시절에 있었고 아마 전 세계가 그 화산 폭발로 냉해가 발생을 해서 기근이 좀 발생했을 당시에도 이분은 아마 생존해 계셨던 그런 정도의 사회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기상 이변도 좀 경험하신 분이니까 조선 시대 때 5~6월에 눈이 온 적이 있거든요. 그게 이상 냉해잖아요. 5~6월에 눈이 오면은 농사가 되겠어요? 그거 음력일 텐데.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했었던 시기. 전 세계가 상당한 기근에 빠져 있었던 바로 그 시기도 아마 정확하진 않지만 이분이 생존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하나의 지리 환경적 배경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는데 그건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장담 못 드립니다, 이거는. 예, 네, 이건 장담 못 드려요. 제가 한번 이분이 왜냐면은 51년에 안 될 것 같아요. 18년이면. 아, 그래요? 이분이 경험을 하시긴 하셨을 거야. 살아 생전에 경험을 하셨으나 이 책을 집필할 때는 별로 상관없습니다. 이거를 1818년에 집필을 했으면 1818년에 집필을 했으면 뭐 거의 그것과는 좀 무관한 그런 어떤 상황이 되는 거. 보통 저희가 소개했었던 책들의 배경이 대부분 다 이랬잖아요. 요 시기 뭐 해저 이말리라든가 이런 책들도 대부분 다 요 시점이에요. 19세기 요 시점들에 관련된 배경들이 많으니까 서양의 문명과 서양의 인간에 대한 고민의 어떤 하나의 흐름들이 나타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라고도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아, 자, 역시 방송은 아마 마음이 좋아지죠. 뭔가 지금 차분해지는 것 같잖아요. 뭔가 이렇게 가슴 속에 분노, 가슴 속에 답답함이 사라지지 않나요? 전적으로 오늘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무슨 분노가 이렇게 많이 저 분노 있어요. 제가 뭐 따르게 뭐 제가 웬만하면은 그 특별한 분노는 느끼는 사람이 아닌데 요즘에 좀 분노에
구체적 대상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하고요. 예. 아, 제가 의혹이 해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자녀분들이 학교에 안 가잖아요. 예. 예, 교육진담 이 독서방송을 정주행시키시면 어떠실지. 예? 그거 한번 권해드립니다. 저희 100권이 넘는 책을 소개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책을 읽지 않아도 돼. 방송을 100편을 들어보자. 그리고 방송을 잘 들으시면서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책, 이 중에서 괜찮다라고 하는 책을 자녀들과 골라서 그런 다음에 리스트를 만들어 놓는 건 어떨지 저희 한번 권해드립니다. 자, 건강 조심하십시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